또 누가 하나 불러보세요. 예, 무인. 무인. 가빈. 가빈. 무자. 을묘. 남자, 여자? 남자고요. 남자. 8대5. 예. 기억도 20, 안 나고요. 25살. 남자. 8대5? 네. 몇 살이에요, 나이? 25살이요. 무인년에 갑인월에 무자일에 을묘시. 뭐는 자주? 나무 키워요. 나무 키우는 자주다. 자, 인중에서 뭐가 나왔어? 무병 갑이잖아. 그러니까 편관격 그러겠죠. 자, 편관격. 그러면 신약 신강 뭐나? 극신약이야, 극신약. 신약이 아니라 극신약. 편관격의 극신약. 그러면 영신을 뭐로 잡겠어? 예? 인비 비협은 영신 안 된다니까. 인성이잖아. 파생토. 인성이 없잖아. 못된 사람들은 인중의 병화가 영신이야. 무슨 인중의 병화가 영신이 돼? 지장간인가 쓸수 없다니까. 그런가 뭐이 사주는 내가 보기 자, 25인데.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돈이 있을까 없을까 이 사주가. 돈 있어 없어? 돈이 많아요. 왜 돈이 많은가? 아, 나무가 울상에서 돈이 많지. 여름 대운을 타고 있어서 꽃이 잘필것 같은데 이제 이걸 목다토로도 볼 수는 있어요? 병화가 없죠? 네. 이제 병화 계절은 잘 나가겠지. 네. 그러면 이 신유 대운에는 못 나갈까? 왜잘 나가? 가지치기에서. 가지치기. 가지치기는 천간이 간목, 경금이 간목치고 신금이 을목치는 것은 가지치기야. 지지는 뿌리가 가지치기하고 뿌리를 자른다 그랬잖아. 아, 뿌리 잘라요. 뿌리가 다 있어서. 아, 선생님, 편재 장생대운이라서 58대운 잘 나갈 것 같아요. 신금이. 평소에 장생대운이라. 예. 내가 이 사주는 형상으로 보여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형상으로 봐야 되거든. 이 사주, 형상으로 사주, 밀림 사주라게. 을목, 큰 거목, 작은 꽃잎, 뭐, 우스우게 우겨졌잖아. 이런 사람, 형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형제 간에 우애가 좋은 거예요, 이런 사주는. 왜냐면, 이 많은 나무를 무토 놓어도 나고 나나 심자, 그 말이야. 나나 심기 때문에 형제의 우애가 좋은 거예요. 이 밀림 사주, 밀림 사주 무조건 식수를 많이 거느린다 해서 부자로서 보라겠죠. 식수를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 부자잖아.
이거 그냥 사오면은 대발을 하겠지. 가을이 와도 뿌리 잘라도 뿌리가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 자, 큰 산 밑으로는 시냇물 흐르고 있고 그 옆으로 약초가 자라고 있고 그 옆으로 큰 범목들 있고 또 호랑이 가서는 또 큰 산이 안 났잖아. 그림이 괜찮잖아. 그래 이거. 응? 무토? 천간은 천간대로 지지는 지지로 보고 또 천간 지지로 봐. 보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렇다 그 말이야. 그 합쳐서 보자고. 여긴 자수는 냇물이야 냇물. 어디 가서 산 밑에 흐르는 냇물이야. 여기가 계수 갔으면 계곡을 끼고 있는 큰 산이고 산 옆에 계곡이 있는 거고 우리 자수 갔으면 산 밑에 시냇물이 흐르고. 여보, 미용실 전화. 봐, 전화까지 오잖아. 이건 이제 큰 거목이잖아. 뿌리가 튼튼하고. 여기는, 여기도 뿌리가 있지만, 호랑이가 산, 큰 산이고, 얘 약초고. 그러니까 약초밭에다 큰 거목이다고. 온 산이 밀림으로 뒤덮여 있잖아, 이게. 그 밑으로는 시냇물이고 이건 계곡이 아니다니까. 시냇물이고 산 밑에 시냇물이고 저수지 진이 있으면 저수지가 있겠지. 이분 부모가 잘 살아요? 부모가 잘 사는 게 아니고요. 할머니. 아니 할머니고 부모고 다 조상이니까. 왜 물어보냐면 이 사주 자체가 부자기 때문에 그 부모 자리에도 목이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네. 잘 살았다고 거기 때문에 물으면 부모 조상 다 할머니. 할머니가 해도 다 물려줄 거 아니야. 할머니 그거 갖고 가나? 예. 네. 그 아버님은 돌아가셨고요. 지금 이제 그 친할머니가 제주도에서 귤밭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 귤밭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셔갖고. 이제 얘가 그 집의 장남이에요. 장군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장손한테 이렇게 재산을 거의 다 물려주나 봐요. 근데 그게 지금 거기가 비행기장이 들어서 갖고, 땅값이 한 80억 정도 된대요. 그런 게 다 물려받을 거 아니요?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지금 그 할머니한테 아들이 두 명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손자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손자한테 다 줄 수는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겠지. 아들도 주고. 네. 옛날에 아들들을 조금씩 나눠줬는데 지금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들들이 이제 가만히 안 있죠. 돈 싸웁니다, 아직. 예, 지금 그런 상황이어갖고, 머리가 아프다고. 이게 이제 얘한테 이게, 원래는 다 준다고 했다가 말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될까. 근데 여기서도 다 봤잖아, 유산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목이 조상의 돈이라 그랬죠? 예. 저 자축인으로 암 앞에서 오잖아. 앞에 보자. 여기, 무토, 여기 계속 무기야, 무기 앞에 다 오니까 받지, 받기는. 그때 그렇게 큰 돈을 혼자 주겠어? 다 나눠주겠지. 그렇죠.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예, 조금, 억울하게. 이 사주 자체로는 신약에서 재성이 자수 하나 있는데 이걸 제로 보고 자묘 형무겠다가 돈 없다, 뭐. 뭐, 그러면 안 되는 거, 이거. 이 사주 자체는 밀림 사주로서 굉장히 부자 사주야. 거느리는 식솔이 많다, 그 말이야, 밀림 사주는. 많은 식솔을 거느린다는 거죠. 부자 아니요? 부자죠. 부자죠. 성격도 예민할 거야, 아마. 목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신경이 예민하고 모든 병은 신경성으로 온다 그랬죠? 네. 신경성. 그래서 이걸 밀림사주 보니까 좀 풀리네요. 내 책에 밀림사주 예문 없었을까? 있었는데. 찢어버렸어? 아니요. 찢어버리진 않았는데요.
이해가 안 돼서 그 장을 찢어버린 거야? 아니, 다시 저도. 한번 봐보세요. 아니, 근데 그 밀림 사주가 어떤 경우에 이제 갑을목이 많으면은 다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무토일 때만 무토가 큰 산에 밀림이 있어야지 무슨 논밭에 밀림이 되겠어? 무토가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무토가 있으니까 형제간의 우애는 좋은 거야. 많은 목을 서로 나눠 심고 있잖아.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가 거기다가 그거를 유산을 받게 되면 거기다 이제 펜션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해도 되겠네요, 그럼. 해도 되지. 해도 돼. 큰 산에 물이 흐르고 있는 데다가 큰 건물, 적은 건물 쉽게 다 짓고 있잖아. 건물이다겠지, 목은. 건물도 오고 거기에 가빈 큰 소나무도 심고 을목 꽃도 심고. 여기서 엄마를 어떤 걸 봐야 돼요? 그것은 안 돼요. 시. 누구? 엄마요. 엄마는 인중의 평가, 인중의 평가 두겠죠? 네. 그럼 누구를 엄마로 볼까? 이 자리가 누구 자리? 엄마 형제 자리니까 가빈을 엄마로 봐야지. 가빈은? 우리 아버지 자리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버지가 아이가. 없잖아. 토국 수운데 없잖아 여기에. 근데 아버지 엄마는 있잖아 인중병화. 네. 있잖아. 그럼 여기를 엄마로 보고 아버지 엄마 아버지 다 계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 사주에서 힘들잖아. 이렇게만 놓고 보면 아버지 살겠어 못 살겠어 목국도 이렇게 당하고 있잖아. 그렇게 일복에 시달리다 간 거야 그냥. 일만 죽도록 하다가 갔잖아. 무토. 일은 아버지. 하나도 안 했어. 안 했어? 한량이었어요. 한량이었어. 네. 이렇게 관이 많은데도 안 했네. 그렇게 네. 팔자가 이렇게 차라리 놀다 가자 그랬나? 살이 네. 치어서 갔나 봐요. 살이. 네, 맞아요. 몸이 아파갖고요. 시장 투석을 한 10년 받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토가 견딜 수가 없잖아. 사방지수 목국도 몽둥이를 맞고 있으니까 엄청 허약하잖아. 간대마다 몽둥이만 있게. 사실은 저 사주고 아버지 입장에서 요즘 학생이랑 왕따 사주잖아. 간디마저 뚜두루 막이니까. 가빈을 엄마로 보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혼한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혼하고 아버지가 가신 건가? 네. 한 10년 넘어서 이혼하고 10년 한 12년 13년 돼갖고 돌아가셨거든요. 엄마도 가빈이니까 보통 아직 엄청 엄마가 좀 애교가 없지 않을까? 엄마가 애교가 없죠. 가빈인데 네. 가빈이 병정화가 없으면 여자는 애교가 없어. 큰 통나무 같잖아. 큰 통나무 같은 엄마잖아. 가빈이 고란살이 돼서 혼자 사실. 그래 고란살도 되고 큰 통나무 있잖아. 그러니까 애교가 없어. 그래요. 둘이 엄청 많이 싸웠다 하더라고. 인인 양 호랑이 두 마리가 지금 죽을 똥 살 똥 먹고 싸웠어. 네. 큰 산에 호랑이가 한 마리가 져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이거. 그래서 나는 새끼 호랑이 새끼 호랑이하고 저기 어른 호랑이 싸웠네요. 장수님. 하여튼 한 산에 주인은 호랑이 한 마리인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 두 마리가 무토 큰 산에서 서로 주인이라고 싸우잖아. 호랑이 싸우면 한 마리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 정사대운 정도 돼서 그러면은 유산을 받겠네요. 증여를 받든가. 이제 여름에. 예. 여름 이제 정사. 어떤 정사 뭐 기운 자체가 좋으니까 그런 운에 받을 확률이 높지. 그냥 신약 사주에서 재성도 없다 가난하다 그러면 전혀 안 맞잖아. 네. 그림을 그려라, 그 말이야, 그림. 이 사주는 딱 형상사주로 그림이 딱 나오더라고, 처음에 쓸 때. 그러니까 연습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그림을 그려진다 그랬죠? 네. 아, 그러면 선생님. 네.
재물은 많아도 이 무인도 허약하듯이 그 주인공의 무자의 건강은요, 이것도 계속 목욕탕을 당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자주. 다행히 화해되어온 이게 일반 적극으로 보면 무지하게 허약하잖아요. 네. 형상으로 보라니까 처음부터 형상으로 보면은 허약하다고 보지 말라고. 큰 산에 밀림 무거져 있어. 뭐 거기 산에 온갖 뭐 약초가 다 자라고 온갖 산삼도 자라고 가빈 큰 과수목들도 자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먹을 것이 풍부하잖아. 그냥 일반 사주 보면 극신약이라니까, 평관격에. 선생님, 그러면, 그, 큰 산에 을묘는 이게 도와도 되고, 바람기는 어때요? 바람기는 없지. 없어요? 큰 산에. 욕진데요? 욕진. 바람기 엄청. 무자가 욕진가? 예. 아, 묘가 욕진이에요. 욕지를 깔고 있으면은. 예. 아니, 그 태지고. 옆에 묘가 예. 묘가 욕지지. 예. 묘가 욕지지. 욕지도와 잠의 형도 걸려 있어. 욕지도하고 왜 큰 산에 을목 형이 걸렸으니까 바람긴 있어. 여자고 여자 자주 바뀌더라고요. 아직 이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잘 바람 안 펴. 여기 임계가 있죠. 네. 무게와 벌어봐. 이것에 대한 애착이 강. 자기 천만 벌어봐. 이거 어디 갔어? 재수 재성이 뭐가 있어? 죄송, 정지 하나만 있잖아요. 정지 하나만 있으면 천만 바라보고 산다니까. 그렇지. 그러고 집밥을 좋아한다기 있죠. 마누라가 끓여준 된장국을 좋아하는 거, 이거는. 외식보다는 편지 하나만 있으면 뭐라고? 세상의 여자, 내 여자. 그럼 옆에 욕지도 하는. 형살이 있으면서 있으면 진짜로 더 심한 거야. 선생님, 이사 때 좀 여자를... 수가 약하지 않나요? 응? 수가 약하지 않아요? 수? 예. 수 입장에서 보면 많이 약하지. 근데 그, 내가 누누이 말, 형상사중 그걸 버리라겠잖아. 신강약을. 욕지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러지. 필요 없고. 이거는, 그, 격국에서는 특수격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물상에서 형상은 그런 걸 다 버리라고. 강약을 버리라고, 강약을. 왜냐면 얘가 인성을 찾게 화원에 발, 물론 화원에 왜 발복을 해? 갑이 울먹고 꽃이 피니까 발복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는데. 뭐 인성운이라고 해서 발복이 아니라고. 선생님, 이게 엉뚱한 질문 같은데, 그, 만약에 그 무토가 아니고 기토라면 수목사 주로 봐도 되나요? 기토 같으면은 안 되지. 기토 같으면 세력에 따라가서 목을 일간 대응으로 봐야지. 기토 같으면. 그때는 목다 토호 같다. 기토 같으면 목다 토호로 가버린다니까? 토는 허물어져 버려요. 기토 같으면 목이 많으면 어떻게 돼? 목다 토호잖아. 네. 목다 토호는 토는 허물어져서 목하라 그래, 목. 아니, 전부 목으로 변해버린 거야, 목다 토호. 기토 같으면 그래, 목다 토로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극신약이니까 목을 갖다가 체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얘가 기토였으면은, 예를 들어서 기에였으면 체를 목으로 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토기 때문에 물림이 된대. 아니, 밭이 밀림이라고 할 수 있어? 큰 산을 밀림이라고 부르지? 안 그래? 아니, 선생님, 혹시 수목원 사주로 본다든지 그러지는 않나요? 수목은 사주하고 달라. 수목은 대체적으로 을목이라든지 을목을 수목원으로 많이 봐. 꽃이지 않아요. 수목은 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 책에도 수목은 사주가 있을 거야. 있어, 내가 예문 들어놓은 거. 그 이제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참 내가 아주 그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론을 내가 만들어놨는데, 대한민국 어디서도 없다니까. 누가 그렇게 강의를 해? 누가 그렇게 통변을 해? 오로지 내 체계에서만 있어. 난 이럴 때 내가 좀 자부심을 느끼는데. 오로지 내 체계만 있다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틀리면은 내가 욕을 먹겠지.
뭐 근데 그게 정확히 맞아 들어가니까 내가 자부심을 갖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도반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제발 좀 딴 데 가서 공부 좀 마라. 미진해라. 3년간 눈뜨면 봐라. 눈뜨면 봐라. 3년간 매진해라. 하다가 가불더라고. 대체적으로. 그래서 나는 안타까워. 아, 정말로. 나는 후계자가 없나? 내 복이 없나? 끈질기게 한 사람이 없더라니까. 아까 이 인증기사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말이야. 끝까지 안 가. 끝까지 가서 가야 되는데. 인증기사와 계사. 근데, 그, 하다가 이제 막히니까 가긴 하는데, 그러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은 사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요. 사주 팔자 쓰면서 대강 감이 온다. 아, 더 질문 없으면 여기서 끝내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